Wishtrenders, welcome back to Wishtrend Fitness TV.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재희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꾸준히 운동법 따라하고 있나요? 다른 부위의 운동법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골반과 힙에 대한 운동을 서서 했는데요. 좀 더 알려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는 매트를 준비해서 매트 위에서 골반과 힙에 대한 운동법을 다뤄볼까 해요. 매력적인 애플힙을 위한 운동 준비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It's time to get up and shape up! 힙은 운동을 하며 할수록 그만큼의 효과가 딱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경이 정말 많이 쓰이는 라인이에요. 그리고 남겨주신 댓글에 운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은 어떤 운동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목적에 따라 너무 다른데요. 체중 조절을 목적으로 두는 사람이면 유산소 운동을 더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맞고, 라인을 더 돋보이고 싶다면 부위별로 운동에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만의 특급 노하우로 준비해봤는데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로 골반과 힙에 대한 운동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런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할 건데요. 이게 스트레칭도 되면서 웜업도 되는 운동이라 골반과 힙을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하기에 정말 적합한 운동이에요. 먼저 무릎을 매트에 대주시고 발등도 그냥 편하게 놔주시면 돼요. 그리고 발끝은 약간 무릎보다 나간 상태에서, 그래서 앞으로 나갔을 때 무릎이 직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앞으로 나갔을 때 직각으로 나가는데, 이 무릎이 발끝 이상까지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을 때도 끝까지 힙에 힘을 주면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갔다가 오는 게 한 번, 10번씩 2세트 갈게요. 끝까지 갔다 올 때 동안 계속 힘을 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예는 무릎이 너무 나가거나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힘이 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지탱하고 있는 무릎에 힘이 가져요. 그래서 골반이 너무 앞으로 밀리지 않게, 그리고 끝까지 수축과 이완이 다 가능하게끔 그렇게 자극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쪽 다리도 각각 해볼게요.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직접 지금 쓰고 있는 근육들을 터치를 해보시면은 이게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안 들어가고 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할 때 내가 쓰고 있는 근육을 한번 만지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아요. 9, 10. 이게 수축과 이완에 모두 가능한 동작이고 너무 좋은 스트레칭과 웜업이라서 시작 전에 이렇게 한 번씩 해주는 게 너무 좋은 운동이에요. 다음 동작은 골반 교정 스트레칭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골반이 틀어지면 엉덩이까지 비대칭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교정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번 동작은 발을 기역자, 니은자라고 생각하시고 발을 그냥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거든요. 앞은 기역자, 뒤에는 니은자. 그래서 골반만 앞으로 틀어지지 않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팔은 그냥 앞으로 나란히를 하고 하나, 이렇게 일어났다 앉았다는 게 한 번, 10번, 2세트 좌우로 갈게요. 하나, 둘. 이렇게 올라올 때도 가략근에 힘을 주셔서 엉덩이에 힘을 들이면 더 힘 라인이 더 이뻐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줘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열. 바로 반대편으로 갈게요. 그리고 아프면 일어날 때 천천히 일어나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게 그렇게 운동법을 해주셔도 괜찮아요. 너무 빠르게 안 가셔도 돼요. 반대편도 바로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엉덩이에 더 힘을 주시면 골반을 더 맞추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엉덩이에 끝까지 가락근에 힘 주고. 열. 바로 다음 동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덩키킥이라는 동작을 보여드릴 건데요. 정말 운동 효과는 끝내주는데 별로 힘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동작이에요. 편안하게 매트에서 테이블 자세 취해주시고 어깨가 너무 빠지지 않고 허리도 너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편안하게 다리만 굽힌 상태에서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10번씩 2세트 갈게요. 하나, 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이게 효과가 미미해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잠깐 나만 알 정도로 머무는 게 중요해요. 바로 반대편 갈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끝에 잠깐 머무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야 엉덩이 자극이 되니까요. 이렇게 1세트 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게, 누웠을 때 그냥 앞뒤로만 움직이는 것보다 끝에 펌핑 주듯이 한 번씩 땅땅땅 차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자극이 2배가 돼요. 2세트 할 때 마지막에 펌핑도 3번씩 보여드릴게요. 잘 따라와 주세요. 바로 2세트 갈게요. 오른쪽부터 하나, 둘, 셋. 끝에 머무는 거 잊지 않고요. 엉덩이에 집중을 해서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펌핑만 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엄청나게 커져요. 반대편 마저 갈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펌핑. 하나, 둘, 셋. 펌핑하고 안 하고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브릿지라고 누운 상태에서 골반과 엉덩이만 위로 드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팔은 그냥 옆에 자연스럽게 냅두시고 엉덩이만 하늘로. 이때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엉덩이와 골반 힘만 이용해서 하늘로 보내는 거예요. 10번씩 2세트 가실게요. 하나, 둘, 셋. 골반이 올라갔을 때 힙에 한 번 더 힘을 줘야 더 자극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 힘을 더 꽉 주시면 돼요. 아홉, 열. 올라간 상태에서 다리를 살짝 벌려주면은 이 엉덩이 옆 라인이 근육이 되게 이쁘게 잡혀요. 그래서 2번째 세트 할 때 그것까지 마지막에 3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올라갔을 때 골반 틀어지지 않게 쭉. 일곱. 그리고 갔을 때 다리를 벌려주면 엉덩이 옆 라인이 근육이 더 깊게 생겨요. 열. 제가 이 운동을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했을 때 키가 빨리빨리 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몇 년 동안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직접 찾은 노하우들이거든요. 운동을 조금 해도 효과는 빠바박.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애프립처럼 정말 탄력있고 업돼있는 힙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힙은 정말 내가 운동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아름다움의 가치는 각자 다르겠지만 타고난 아름다움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외적인 이유로 의학적인 도움을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타고난 아름다움을 개발해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힙 운동을 직접 해보고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특별한 바디라인이나 관리법이나 다이어트 팁, 다른 운동법이 궁금하시면 그것도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and remember you are so beautiful just as you are.